셔츠 같은 거, 블라우스 같은 거 데리고 미스트 살짝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홍수 메이크업 플레이홍시 여러분들. 오늘 주제는요, 프렌치 시크 메이크업이에요.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한 번 또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특히나 우리 채널의 홍시님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트렌디함보다는 자기만의 스타일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2024년판 홍이모가 보여드리는 프렌치 시크 메이크업 고룩 한번 가볍게 보여드려 볼게요. 프렌치 스타일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정말 꾸안꾸의 정석, 신경 진짜 안 쓴 것 같은데 사실은 되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신경을 쓴 그런 룩이죠. 근데 볼 때는 너무너무 그냥 슈퍼 내추럴하게 그냥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스타일 아이콘으로 참고하시면 제일 좋은 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인 버킨, 그리고 샬롯 갱스보르, 그리고 줄리엣 비노시, 그 정도 라인으로 보시면은 되게 프렌치 시크의 정석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모르시는 우리 어린 홍신님들도 좀 계시겠죠? 오래된 옛날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스타일 아이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추럴한 프렌치 시크 스타일이 저런 거구나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뭐 여기저기서 제가 만나본 홍신님들 제가 떠올려보면은 뭐 앵간한 프렌치 시크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참 스타일 좋은 분들 많더라고요. 그냥 오늘 영상 보셨다가 그냥 뭐 일주일 중에 뭐 하루 정도라도 좀 기분 나고 좀 시간 날 때 그렇게 좀 연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오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기초는 다 했고 선크림을 좀 발라줄게요. 요거 아이오페의 선 앰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투명한 앰플 제형인데 선스크린이죠. 요거를 써줄게요. 요거는 나중에 아마 광고로 제가 제대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상당히 좋아요. 촉촉하고 기초 제품처럼 그냥 쓰는, 톤업 기능이 없는 그 선크림을 쓴 이유는 프렌치의 그 스킨 베이스 있잖아요. 피부 화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진짜 내추럴하거든요. 되게 인위적으로 막 밝힌다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눈화장이라든가 블러셔, 립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그냥 되게 그냥 맨 피부에 꼭 색조 화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해주면은 조금 더 그 프렌치 느낌이 좀 더 들긴 하더라고요. 이 제품 한번 써볼게요. 보내주신 지 좀 됐는데 보여드릴 기회가 없었네요. 요거는 쉬머리하죠, 요렇게. 프라이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전에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얼굴에 이제 윤기가 남는 그런 제품이죠. 프라이머니까 편안하게 얼굴 전체 그냥 얇게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살짝 약간 샴페인 느낌 나는 그런 쉬머 제품이더라고요. 쉬머리한 입자가 과하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점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피부에 잡티 너무 많지 않으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 나는 뭐 선크림 갖고만 피부 화장 마무리해요. 그러신 분들은 그 제품에다가 반반 섞어서 발라주신다든가 그러면은 자연광에서 이렇게 피부가 반짝반짝거려 보이죠. 되게 윤기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하이라이터 할 필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발라주시고요. 비비크림 발라볼게요. 이런 거의 약간 획기가 살짝 있는데 많지는 않은 느낌? 이렇게 기미 같은 거 있는데 있잖아요. 이렇게 잡티 같은 거 많은데 조금만 발라볼게요. 얘도 피부가 조금 환해지는 스타일이어서 적은 양으로 얇게 바르셔야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뭐 커버하는 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 원하시는 양 바르셔도 좋고요. 아니, 이 셔츠가 약간 프렌치 느낌. 너무 버석 소리가 너무 많이 나죠. 큰일 났네. 이거 음성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네. 이러면 이렇게 반반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요 정도 얼굴이 이렇게 정리되거든요. 다 바르면 그냥 요 정도인데 제 목하고 한번 차이보세요. 거의 뭐 괜찮죠? 엄청 내추럴해 보이는 정도. 얼굴에 음영감을 조금 줘볼게요. 어렵지 않게 그냥 얼굴 따라 한번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얼굴을 작게 보인다? 뭐 요런 느낌보다는 그냥 얼굴 라인을 한번 정리해준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살기 진해서 더 좁게 하셔도 되겠다.
저야 그나마 그래도 피부 톤이 있어서. 코가 좀 길어서 제가 코에다가 아까보다 조금 더 내추럴해 보이죠. 그런 느낌의 쉐이딩인 거지 뭐 얼굴 뭐 소멸 뭐 이런 느낌의 쉐이딩은 아니고 그냥 내 음영감을 표현하는 느낌으로 쉐이딩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뭐 이제 그런 글로벌 브랜드들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런 쉬머 입자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딥한 그런 컬러감들이 좀 잘 표현된 그런 컬러 팔레트들 있죠. 그거랑 요런 거 요런 톤도 아마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쿨톤, 웜톤 상관없고 요 두 개를 이용을 해볼게요. 요런 컬러 정도 눈을 이렇게 감고 여기 이렇게 약간 여기 눈의 그 아이홀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거기까지 살짝 스치듯이 이렇게 해서 여기 제일 짙고 그 다음에 점점 연해지면서 아이홀 있는 데까지 샥 끝에는 조금 시원하게 빼주시고 눈 아래도 한번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은 일단 정말 기본적인 음영감을 이렇게 한번 넣은 거예요. 조금 더 다크한 이런 그 브라운 베이스로 된 이런 거 바로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아우 난 그거 너무 무서워 그러면은 약간 붉은기 조금 들어간 뭐 모브 이제 모브 정도 어두운 모브 정도를 토프랑 섞어서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뭐나 왜 이런 거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때는 여기만 딱 드리울 거예요. 근데 실제 그 프렌치들은 아마 이렇게 정교하게 메이크업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눈썹 그리고 마스카라하고 아이라인 같은 거 그냥 하고 립 띡띡 바르고 블러셔 바르고 끝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약간 무드를 조금 더 내주고 싶으니까 우리 눈매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약간의 좀 장치들을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앞머리도 저 좀 가볼게요. 거의 쌍꺼풀 라인 정도. 쌍꺼풀이 없으면은 그냥 딱 이렇게 눈 떴을 때 여기 그냥 딱 드리워지게 해서 봤을 때는 보시면은 별로 되게 짙은 느낌이 아니죠. 이렇게 하시고 나서 아우 난 눈매가 너무 어두운 게 싫어 그러면 이제 요런 컬러들 있잖아요. 요런 컬러들을 그 위에다가 조금 더 얹으시면은 좀 덜 헤비해 보일 수 있겠죠. 대신 이제 컬러감이 조금 들어가니까 그건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컬러감이 안 어울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밑에도 모브 컬러니까 조금 더 넣어볼까요? 이런 느낌 벌써 약간 느낌 오죠. 약간 이렇게 여러분 이런 거 하나씩은 좀 언용신님들은 필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 있는 그 섀도우들 있죠. 그럼 요거에다가 물 있잖아요. 미스트 살짝 해가지고 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물 엄청 조금만 엄청 조금만 하시면은 그거가 되게 수채화처럼 또 발색되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잠깐만 저는 이렇게 올려서 그릴게요. 너무 뾰로롱 올라갔네. 오늘 조금 더 선명하게 그린다는 개념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이런 테크닉을 써보고 있어요. 눈매도 좀 길어 보이고 근데 약간 여기를 이게 그 아이라인 같은 거 직접 팍 쓰면은 너무 세 보이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수채화 발색했으니까 거기다가는 그냥 약간 가루만 묻혀서 한 번 더 지나가 주는 거죠. 그러면은 좀 이제 지속력 때문에 여기 살짝 이렇게 해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데도 조금 나는 오늘 번졌지만 그 번진 느낌 그대로 약간 그 느낌도 좀 가져가 보려고 그런 분들은 섀도우 이렇게 남은 걸로도 한 번 이렇게 쓱 지나가세요. 이런 느낌. 그럼 딸롱이 눈, 그 다음에 약간 이런 눈. 무섭지 않을 정도로 길이감이나 아니면 이런 각도 같은 거 그런 거 좀 조절을 해보세요. 그 프렌치 눈화장에 있어서는 마스카라가 굉장히 중요한 거 하거든요. 우리들을 하는 것처럼 그게 깔끔하고 투명하게 뽑는 느낌이 아니고 되게 띡하고 도톰하고 볼륨감 있게 풍성하게 그렇게 속눈썹을 표현하는 게 좀 특징이에요. 최대한 평상시보다 뷰러를 거의 90도로 해서 바짝 세워주시고 특히나 짧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말라야 되니까 제가 눈을 좀 계속 내리깔고 있을게요. 그리고 조금 덜 지저분하면서도 마스카라가 딱 눈에 띄게 하시려면 한 번 얇게 바르시고 기다렸다가 다시 한 번 얇게 바르시고 뭐든지 다 그 화장 그런 것 같아요. 레이어드 한 번에 하지 마시고 조금 조금씩 약간 또 그런 맛이 있긴 해야 돼요.
우리 언니 홍시님들은 다 알 거고 아주 어린 홍시님들은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드시 꼭 예쁘게 표현된 것만이 되게 잘된 메이크업이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글쎄요, 제가 잘못된 저의 또 그 눈일지는 모르겠는데 때로는 조금 더 각도가 안 맞는 아이라인도 아름다워 보일 수 있고 때로는 조금 너무 깔끔치 못한 그런 마스카라가 된 것도 그 사람이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의도했을 때 그게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꽤 있어요. 그런 식으로 꼭 모든 게 깔끔하고 완벽하고 커버되어서 반짝반짝한 모습만이 꼭 다 늘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에요. 거기서 조금 더 눈을 조금 우리 어린 홍시님들은 좀 더 확장을 해서 조금은 완벽하지 않아도 덜 예뻐 보여도 근데 뭔지 모를 그 속에 약간 그런 독특함이나 아주 묘한 매력이 있어 그런 거를 좀 내 스타일 안에서도 좀 가질 수 있는 눈을 갖기를 바래요. 아래에도 좀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특히나 이런 약간 이국적인 느낌 날게 할 때는 아래 마스카라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털이 많이 없으니까 마스카라를 그 털 위에다가 그냥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찍어서 내리고 찍어서 내리고 정말 없네요 털이. 그래서 마스카라 아래까지 해서 눈의 어떤 그 느낌은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그냥 뭔가 마스카라만 그냥 싹 되게 한 느낌? 그리고 이런 섀도우 테크닉 같은 경우는 그냥 눈의 음영처럼만 보이는 느낌인 거죠. 목표는 그냥 정리된 내 눈썹처럼 보이게 하는. 자, 여기서 이제 블러셔를 좀 해볼게요. 크림 블러셔인데 약간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블러셔 좀 테스트도 할 겸 한번 볼게요. 아직 요거는 완제품은 아니고요. 컬러가 지금 더 테스트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컬러는 약간 되게 얼씨한 컬러? 붉은 흙의 컬러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브라운 베이스인데 따뜻한 브라운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여러 타입의 어떤 그런 그 피부 퍼스널 컬러 분들이 후뚜루마뚜루 쓰기 좋은 정도의 그런 컬러일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컬러 디벨로핑은 더 될 거예요. 출발하니 좋네요. 요거를 그 샬롯 틸버리에서 이제 새로 나온 그 제품이래요. 이렇게 보시면은 투명 화이트 파우더 있죠. 왜 메포 보면 프레스드 화이트 파우더, 투명 파우더 그거예요. 그건데 샬롯 틸버리 버전인 거죠. 이렇게 화이트 케이스 너무 예쁘더라고요. 입자도 굉장히 곱고 제가 얘를 오랫동안 썼었거든요. 요거를 직구에서부터 제가 쓰고 있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스킨톤 컬러고 요거는 조금 더 투명한 느낌의 컬러죠. 그러면 이제 조금 스킨톤이 있으신 분들은 얘도 투명이긴 해요. 근데 요거 쓰시면 더 좋고 밝으신 분들은 가볍게 바르기엔 요런 게 좋죠. 브러쉬를 이렇게 이용해서 너무 보송하지 않게 하는 거 아시죠? 우리처럼 막 듀이하게 막 촉촉하게 그렇게 피부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아주 막 미알같게 그렇게 보송하게 하지도 않잖아요. 이들은 되게 그냥 내추럴해서 살짝 건조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피부를 하죠. 근데 뭐 그걸 꼭 따라할 건 아닌데 어쨌든 조금 눌러줄 부분들은 이렇게 가볍게 이게 이제 프렌치 느낌을 낸답시고 계속 여기를 제가 이렇게 제쳐제켜 목이 또 짧으니까 항상 여기를 조금 열어야지 그래도 좀 나아 보이고 어떨 때 보면 막 영상 보면 막 여기가 막 풀러 헤쳐 제껴져 있어 막 난리가 났어 막 징그러워 죽을 판이야. 조심하면서 프렌치 하면은 왜 셔츠에 뭐 청바지나 슬랙스 같은 거 입고 약간 입술 빨갛게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데는 딱 간단하게 하고 그래서 붉은기를 그렇게 딱 원포인트 메이크업을 하셔도 좋고 립스틱 바르는 부분을 이 카메라를 안 켰어요. 아이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네 홍신님들. 이걸로 약간 오버립해서 립라인 처리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는 약간 뭐 소프트 벨벳 정도 되는 이런 그 디올 제품이거든요. 디올의 한 772라고 하는 컬러고 이 정도의 이런 컬러예요. 이거를 입술 위에다 지금 좀 발랐어요. 짙어 보이지 않도록 요즘 또 뭐 약간 젊은 분들은 요런 깨소금 같은 거 많이 그리시잖아요. 요런 거 그냥 음영 아이라이너라 그래서 되게 옅게 농도감 나온 애들 있잖아요. 제 영상에서도 아마 많이 소개가 될 텐데 그런 거 같은 걸로 요렇게 근처에 그냥 자유롭게 톡톡톡톡 이렇게 찍어주시면은
이런 데도 좀 짧아 보이고 좀 이국적으로 보이죠? 약간 코 근처 있죠? 코 근처 조밀하게 그려주시고 여기는 조금 퍼트리듯이 그렇게 그려주면 좋아요. 사실 이 깨소금 메이크업은 뭐 20년 전부터 화보 촬영할 때 이렇게 저렇게 많이 활용돼 왔는데 요즘은 뭐 보통 우리 젊은 동시님들은 뭐 그냥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도 그렇게 막 연출할 줄 알고 막 이래서 보면은 놀랍고 아주 기특하더라고요. 멋쟁이들이 많으셔. 코가 조금 더 짧으면 좋을 것 같아서 블러셔 조금만 더 바를게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미세하게 그렇지만 내추럴하게 이렇게. 저는 근데 최근에 줄리엣 비노시 영화를 우연찮게 뭐 파비안네에 관한 진실 그 다음에 또 뭐더라? 트롤 러브라고 번역된 그 영화하고 이런 거 봤는데 나 너무 멋있게 늙고 있는 것 같아, 줄리엣 비노시. 옛날에는 그냥 되게 예쁜 배우라고만 생각했는데 본인의 그 나이 들어감을 되게 그냥 그 누구보다도 내추럴한 모습으로 되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줄리엣 비노시 룩 같은 거 보면은 되게 그냥 무채색 계열의 어떤 뭐 셔츠라든가 좀 화려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그냥 점잖게 입고 나오는 그 느낌들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머리 한 가닥 요거 약간 끼 좀 부리면서 이런 느낌으로 완성을 해봤습니다. 네, 홍시님들 방구석 프렌치 시크 메이크업 오늘 영상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해보시고 또 어떠셨는지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